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쉘 어디까지 써봤니? 네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요. 클라우드 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쉘이 보시면은 지금 리눅스 터미널로 해서 파일도 편집하고 많은 뭐 그런 분들께도 좀 이게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게 터미널 하면은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그 앱이죠. 그 앱으로 해서 현란하게 진짜 잘 쓰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봐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뭔가 그런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는 이제 코드라는 명령어 그 예약어가 있습니다. 이걸 입력을 하시면 곧바로 간단하게 웹 기반의 에디터가 열리기 때문에요. 이제 완전히 제공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터미널 환경 안에서 간단하게 이제 웹 기반 에디터가 이제 신택스 컬러링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나는 이제 빔이나 이맥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특히 터미널로 작업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현란하게 뭐 쓰는 것들이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터미널에서 쉘에서 뭐 뭔가 다양한 걸또할수 있군요.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면 이전에 이제 그 도그모음에 있는 이제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중괄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에디터가 열리고 간단하게 샘플 웹페이지를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당하게 이제 뭔가 텍스트 같은 걸 입력을 하면은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동 추천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은 이제 모두 그 GUI 방식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작성을 하고 싶은 내용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저쪽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버튼에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되는 모습을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된 내용을 클라우드 쉘 안에서 확인을 해보면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은 이제 빔 에디터를 여신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제 클라우드 에디터에서 타이핑했던 내용이 저렇게 잘 전달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이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려고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HTML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택스 컬러링이 저렇게 입혀져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HTML 파일이나 그런 게 이제 캐스터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쁘지 않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더 현란하게 보실 수도 있고, 예, 아, 코드 명령어에서 저렇게 볼수 있군요. 좋은 데모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에디터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예, 어떤 걸까요?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에디터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코어이기도 한데요. 프로젝트 모나코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에디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모나코의 이제 스테이블 혹은 엣지 버전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통합을 한 것인데요. 잠시 데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나코 에디터라는 리포지터리가 이렇게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웹 개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 리포지터리에서 제공되는 이제 샘플을 응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체험해 볼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에디터 기능에서 이제 어떤 언어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문법 강조가 되는지 또 이제 에디터의 문법에 맞게 들여쓰기, 내어쓰기 같은 것도 이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다크 테마, 비주얼 스튜디오 테마 해가지고 이제 컬러 테마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가 있도록 기본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내용을 디프를 할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보기, 나눠보기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에디터 자체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부분을 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UI가 어디서 정말 많이 봤다 했더니 게다가 이것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께
위해서 또 가져다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소스 기술이 굉장히 애저에 많이 적용된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파일 내용을 보는 거였는데, 네. 뭐 폴더 구조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라고 하는 명령어, 사실 이 명령어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데스크탑에 설치하시면 터미널에서 똑같이 코드라고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코드하고 현재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점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입력을 하시면요. 그 지금 내가 위치에 있는 그 폴더와 그 폴더 아래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오른쪽 트리뷰에 이 내용이 열리고요. 만약에 점 대신 다른 경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경로를 대신 열어주기도 합니다. 다음 데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코드하고 이렇게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파일만 이렇게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 파일이 아니라 나는 전체 그 작업하고 있는 그 폴더의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코드 다시라고 입력하면 예, 하위 디렉터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코드상으로 이제 여러 파일을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할 때 폴더 구조 보고 싶으면 코드 한 칸 띄고 점을 하는데요. 네. 그거와 똑같은 어떤 화면 구성을 해가지고서 현란하게 네. 저 이 클라우드 쉘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VS 코드에서 요즘 뭐 이제 그 커맨드 시프트 P, 컨트롤 시프트 P 같은 네. 그런 단축키를 네. 좀 이제 슬슬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단축키가 어디까지 지원될까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닮아있긴 하지만 사실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 이제 단축키를 입력하려고 하면 대표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P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엉뚱하게도 그 인쇄 관련 대화 상자가 뜬다던가 네,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제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을 헤쳐가면서까지 저런 부분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단축키들의 구성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단축키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단축키나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이걸 좀 둘러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명령 팔레트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네. 네. 다시 이제 코드 에디터를 열고요. 이제 점점점 버튼에서 커맨드 팔레트가 F1으로 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단축키 구성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콘트롤 줌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몇 번 눌러서 줌인 줌아웃을 이제 하실 수도 있고 검색어도 이제 저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단축키 자체는 이제 F1으로 다르지만은 그래도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네. 보던 명령 팔레트가 나와서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애저에서 이 클라우드 쉘이 포함된 애저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요, 지금 이 애저를 바로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다음 에피소드 해가지고서 더 재밌는 내용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